수소산업을 그린 수소로 재편하고 전 세계적인 퍼스트 무버가 되기 위한 전략을 세우고 조직주체를 분명히 하고 최적의 장소인 새만금 중심으로 한 서부 지역에 대한 전략적인 판단을 해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세계적 기후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2050 탄소중립 추진 전략을 수립하고 P4G 서울 정상회의 등 기후위기 대응에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네. 총리께서 정부가 기후위기 대응하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그런 정책들을 좀 설명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직은 의원님 우선 지금은 그 큰 플랜을 지금 디자인한다고 이렇게 말씀드려야 되겠네요. 네. 목표는 분명히 정해졌습니다. 예. 그다음 중간에 우리가 거쳐야 될 경로까지는 어느 정도 보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어떻게 정부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산업에 있어서 교육에 있어서 그동안에 와서는 우리들의 주변 생활부터 해서 모든 것들을 다 바꿔야 되기 때문에 지금 탄소중립위원회 각 분과위원회별로 이 어떤 토론의 과제들을 가지고 그림을 그려나가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말씀하신 지금 아직까지 마스터 플랜을 만들지 못했습니다. 현재 뭐 탄소 재료와 그다음에 친환경 에너지 전환 등등 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저는 뭐 강력히 지지하고 있고요. 근데 저는 그 에너지 전략이라는 측면에서 그 중심에 수소 에너지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총리님은 예, 지금 예, 수소 경제로의 전환은 이게 2050 탄소 중립이라는 목표를 다루기 위해서 아주 중요한 우리들의 전략적 분야가 될 것 같습니다. 수소가 미래 에너지원으로 어떤 장점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뭐 우선 뭐 CO2를 배출하지 않지 않습니까? 예예. 예, 예. 예. 일단 환경 친환경적이죠. 예 그렇습니다. 예. 수소는 대한민국 미래 에너지 전략의 핵심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 우리나라는 그레이 수소 중심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레이 수소는 그래도 탄소 배출되는 것이거든요. 앞으로 다가올 탄소 배출이 없는 그린 수소 중심으로 재편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총리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의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셨습니다만 2050 탄소 중립이라는 것은 어떻게 피해갈 수 있거나 네. 우리가 어떻게 하는 척 하다가 말 수 있는 그런 게 아닙니다. 앞으로 전 세계의 산업이라든가 경제가 여기에 맞게 바뀌어갈 겁니다. 그래서 벌써 저희들 정부 부분이라든가 이 공공 부분보다도 민간 기업들이 빨리 여기에 소위 ESG라는 어떤 새로운 기업 환경에 빨리 적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준비도 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저희들이 그 기업으로부터 그 대응 방법이나 이런 것들을 참조해서 국가 전체에 나아갈 방향을 탄소 중립을 실천하기 위한 그 방법을 찾아 나갈 텐데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어떤 수소 경제야말로 거기 중요한 어떤 전략적 축이 될 것이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나라가 장기적으로 그레이 수소에서 그린 수소로 예. 수소 산업에 대한 전략을 재편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기 위해서는 수소산업진흥원 같은 어떤 조직 주체가 분명히 있다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있으면 좋은데 이제 의원님 국민들이 정부가 뭘 하려고 하면 뭐 일단 조직부터 만든다라는 그런 또 비판이 있기 때문에 우선 지금 기존의 정부 기구 내에서 이걸 감당할 수 있는 데가 어딘지 이런 거에서 적절히 일들을 나누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린 수소를 생산하기 위해 최적의 장소는 새만금을 중심으로 하는 서부 해안 지역으로 보여지는데 동의하십니까? 그건 제가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예. 답변드리긴 어려운데. 예. 예. 그린 수소를 만드는 데 최적의 장소는 새만금을 비롯한 서부 해안 지역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이 그린 수소를 어떤 퍼스트 무버로서 성장해 나가기 위해서는 수소산업진흥원 같은 조직 주체를 분명히 하고 새만금 중심의 서부 해안 지역에 대한 비전을 전략적 비전을 세우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조직 주체를 중심으로 그린 수소 산업을 전략적으로 이끌어 나가야 되겠다. 총리님께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런 어떤 방법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나마 우리가
퍼스트 무버가 될지 혹은 뭐 퍼스트 팔로우가 될지 우리가 그래도 수소 경제에 있어서는 상당히 앞서 있는 나라는 건 틀림이 없습니다. 따라서 이런 어떤 기회를 오히려 더 확장할 수 있는 방법으로서 지금 언니 말씀은 수소 경제 연구원 같은 게 혹은 뭐 그런 게 필요하다면 예. 그건 정부 내 또 기구를 늘리는 것 외에 또 다른 방법이 있는지 그렇게 찾아보겠습니다. 예. 수소 산업을 그린 수소로 재편하고 전 세계적인 퍼스트 무버가 되기 위한 전략을 세우고 조직 주체를 분명히 하고 최적의 장소인 새만금 중심으로 한 서부 지역에 대한 전략적인 판단을 해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의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예.